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을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나요? 있어요? 있을까요? 전지전능하다. 전지전능이란 말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전지전능하시겠죠? 아는 게 많으니까 팔만대장경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게 될까? 자, 우리 보면, 여기 저쪽에 보면, 지장보살님하고 관세음보살님하고 이렇게 계세요.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뒤에 광배가 있죠? 저 광배는 불꽃이에요. 광명이죠, 광명. 부처님이 수행을 완성하시니까 후광이 이렇게 빛나는 거죠. 머리 뒤에서 빛나는 것을 이제 두광이라고 그러고요. 예, 두광 따로 있고 그 뒤에 전면적으로 크게 또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광배, 후광, 또 광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것은 부처님이 내가 저것을 낼 거야 해서 난게 아니죠. 부처님은 저렇게 실제로 두광과 이렇게 후광, 광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이, 뭘 그냥 있다고 해야지. 그래요. 여러분들은 불자 아닙니까? 있으니까 저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수행이 완성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어떤 기구로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장착을 한게 아니라 어디 100만 원 주고 돈을 사가지고 이렇게 낑겨 넣은 게 아니라 저절로 딱 나타난 거죠. 수행을 완성해 나가니까. 그 말은, 근데 수행의 완성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재물이나 어떤 뭘 해줘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을 완성시켜 나가니까,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니까, 선정을 완성시켜 나가니까 갖춰지는 거예요. 전능하다라는 게 모든 것이 능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완성되니까 모든 게 능해. 돈이 많은 뭐 이제 이재용이라 하더라도 삼성가의 대재벌이라 하더라도 뭐빌 게이츠라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건 아니잖아. 능하지는 않잖아요. 외부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돈벌이 활동을 통해서 지식 활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는 하면 한계가 없이 무한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서 저렇게 신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왼쪽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연꽃을 들고 계시죠. 관세음 보살님이에요. 역시 신광, 후광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무엇을 연꽃을 들고 있어요? 어디 가서 연꽃을 사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 연꽃 꺾고 왔을까요?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저절로. 수행을 해서 중생의 마음을 저렇게 맑고 향기롭고 깨끗하게 세상을 저렇게 맑고 향기롭고 깨끗하게 연꽃처럼 복스럽고 청정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원력이 있으니까 그냥 손 이렇게 딱 하니 저절로 연꽃이 슝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마음의 완성, 원력이 완성되니 저절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벌이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 뭣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그것은 모든 걸 완성시켜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이 큰 것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더큰 것은 내 마음을 발버리시면서 갈고 닦을 때 나오죠. 그리고 이쪽에 지장보살님, 왼쪽에 지장보살님은 주장자, 육환장하고 야명주, 여의주를 들고 계시죠?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딱 여의주 딱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요. 저절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력이 너무 크시니 지옥에 다니시니 이렇게 이제 보면 장비라는 게 상부상조예요. 상부상조.
혼자서 그냥 이렇게 다니셔도 되겠지만, 기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장비라는 것이 꼭뭐 생명이 없는 거니까, 뭐 저렇게 지팡이면 나를 덜 짚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것보다도 지팡이는 지팡이대로, 또 저렇게 여유주는 여유주대로, 본인의 소명을 가진 소명이 있다고요. 소명이. 주인을 만나고 싶어 해. 나는 무엇이든지 밝힐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여유주야. 내가 여유주면 주인을 만나고 싶겠지. 지장보살 같은 주인을 만나고 싶은 거야. 지장보살이 되기를 기다려. 아, 지장보살이 완성이 되는 순간 나는 내 여유주는 저절로 지장보살한테 가는 거고, 저절로 육환장은 지장보살님한테 딱 가는 거죠. 지장보살님은 마음이 원력이 크고 완성해 가니까 저렇게 육환장이 나타나고 또 여유주가 딱 나타나서 한개할수 있는 일을 10개 할수 있고 10개 할수 있는 일을 100개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한 명이 혼자서 하는 일보다 2명, 10명이 더 훨씬 더 많은 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여유주도 그렇고 저런 주장자 육환장도 그렇고 이게 그걸 통해서 지장보살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저쪽에는 또 문수보살님이 계세요? 자, 문수보살님. 문수보살님은 무엇을 타고 계시죠? 저 파란 동물을 타고 계세요. 문수보살님입니다. 파란 동물. 저 동물의 이름은 뭐죠? 호랑이. 저 동물의 이름은 사자입니다. 사자.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다녀요. 사자를. 자, 저 사자는 문수보살님은 저 위에 타고 계세요. 자, 이렇게 그 사자를 동물 학대인가 타고 다니니? 내가 말을 타면 우리 스님들은 말을 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스님들이 왜 말을 못하게 했죠? 스님들은 말을 탈 수가 없어요. 계율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동물을 등에 업혀서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동물 등에 내가 업혀서 가면 안 되죠. 내가 동물 학대하면 안 되죠. 우리 승가의 스님들은 검소하게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에 이 힘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말을 타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자를 탔어요. 문수보살은. 저 사자는 문수보살 같은 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냥 묶여가지고, 주인님, 저는 싫은데 주인님이 자꾸 채찍질을 들어요. 채찍을 들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 사자는 문수보살님을 태우고 싶어서 난리야. 일하고 싶다 이거죠. 사자도 원력이 있어요. 사자도 부처님한테 제도를 받아가지고 아, 모든 중생을 다 도와야겠구나. 근데 내가 힘이 딸려. 사자가 무슨 이제 엄청난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수보살님을 만나면서 사자의 힘은 극대화되죠. 문수보살이 없는 사자는 그냥 신령한 사자예요. 신령한. 신령해. 우리 동네 저 뒤에 가면 저 사자 훌륭해. 어우, 사자님. 이러면서, 어우, 저희 소원 좀 이뤄주세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문수보살님을 모시고 다니니까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나갈 수가 있고, 많은, 정말 수백, 수천만 명,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거죠. 문수보살님 입장에서는 지혜를 이루니 사자가 와. 그래서 나를 도와줘. 그래서 한개할수 있는 일을 100개 할수 있도록 한 거죠. 자, 이것은 내가 나의 능력을 내가 뭔가 일을 해. 그래도 여기 청소를 해. 방을 막 쓸어. 방막 열심히 쓸어봐. 이만큼밖에 못 쓸잖아요. 그런데 내가 발버릇이므로 해서 수행을 하면 이만큼밖에 못 쓰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쓸 수가 있어요. 무한의 영역에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닦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 돈 없어 죽겠는데 무슨 마음을 닦아? 아이, 싫어. 3만 원짜리인데 돈 벌식 전능하시잖아. 무한의 것을 이루시고 무한의 것을 하고 계시잖아. 그게 모두 다 발버리심에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깨달음을 이루지 않았어도 어떻게 알아요?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능력이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있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 계시죠.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 저 관세음보살님은 수행을 열심히, 자비행을 열심히 하고 자비 원력을 막 세웠어.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손이 막 자라. 1,000개가 돼, 손이. 여러분들 손은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밖에 안 돼. 겨우 두 개밖에 안 돼. 두 개로 무슨 일을 하겠어? 밥 먹는 거밖에 못 해. 해봐야 마당 쓰는 거밖에 못 한다고. 그런데 자비심을 크게 내서 내 자식같이 큰 자비심을 내자. 1,000개의 손이 됐어. 눈도 1,000개의 눈이 돼. 그러니까 손이 1,000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많은 중생을 돕는 거예요. 눈이 1,000개로 바라보는 거지. 백천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백천만 명의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마음 발버리심을 해서 이루는 결과. 기계를 몸에다 붙이고 해도 힘이 엄청 세상에 많은 어려움을 구제하는 것도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제 진단키트를 만드는 것도 사람의 아이디어로 하는 거잖아. 또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사람의 아이디어로 하는 거잖아. 생각이라고요, 생각. 남을 위한 생각. 그런 생각이 밝을 때 진단키트도 더잘 만들어지고 또 백신도 더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이제 대처를 하는 것도 뭐 지금 이제 보니까 두명 신천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금방 또 진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막 퍼져나갈 수가 있어요. 이거 빨리 서울시에서 빨리 제대로 이렇게 좀 강하게 해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대구에 아픈 거 경험을 두번 다시 했었는데요. 31번으로 나와서 그 이후에 일들이 자꾸 늑장 대처를 맞느냐? 이런 것이 사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각이 더 느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래로 막을 것을 정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갈고 닦아, 지혜를 갈고 닦아. 그래서 실생활에 쓸수 있는 쓸모 있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혼자 고민 때리고 망상하고 이게 아니라 쓸모 있는 지혜를 나의 마음에 갈고 닦는 이런 것들이 더 성숙하고 이렇게
단단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자들은 정말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콕해가며 대인관의 접촉도 잘하지 않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래요. 여행업도 완전히 싹 문 닫았지, 요식업도 싹 문 닫았지, 또 뭐 노래방이고 뭐고 싹 뭐 이렇게 개점 휴업이지, 뭐 개점 휴업 아닌 데가 없어.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라도 그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러 오시는 두 분 항상 계시고, 또 한두 명, 한두 분 이렇게 또 계시고, 또 이 안에 또 이렇게 안에 또 많이 계시거든. 여기 이제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있거든요. 같이 동시 접속해가지고 같이 함께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사시불공하고 같이 함께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은 어디 가나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라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니까 진짜 현장은 아니지만 준 현장처럼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더 가고요. 더더욱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이 더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